사슴이 한 마리가 죽었어. 아니 빵야 말고 진짜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금 고양이들이 보고 있는 저곳이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생물 90%가 저쪽에 몰려 있습니다. 순서대로 메인어왕, 서브어왕, 타란툴라. 메인어왕에는 물고기 5마리와 각종 예쁜 산호가 살고 있고요. 서브어왕에는 갑각류가 살고 있고 그 밑에 타란툴라는 한 2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거미는 그린보틀 블루라고 하는 타란툴라. 다 크면 정말 아름다운 새를 보여주는 새끼 거미예요. 지금 보시는 사육통이 바로 사슴이가 살던 사육통입니다. 수컷 사슴벌레는 턱이 길어요. 그에 비해 암컷 사슴벌레는 턱이 짧아요. 작년 한 8월 캠핑장에서 사슴벌레 암컷 두 마리와 수컷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.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암컷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움직임이 없어요. 세상을 떠났습니다. 먹이를 충분히 주었는데 죽은 걸 보면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한 것 같아요. 아직 건강한 수컷 사돌이에요. 아이들에게 구경을 한번 시켜줬더니 난리도 아닙니다. 먼저 간 사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. 아직 건강한 아이들은 다시 통에 잘 넣어주었습니다. 반려동물 또는 반려곤충 입양은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.